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입니다.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뭐냐면은 설로인의 슈아스코 세트입니다. 와! 슈아스코가 뭐죠 일단? 슈아스코는 브라질에서 하는 전통 바베큐 방식으로 꼬챙이에다가 고기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썰어주시면 잘합니다. 슈아스코 팩의 기본 구성은 채끝 200g, 삼각살 200g, 총 400g 구성입니다. 까보면은 고기가 두 팩 들어있어요. 고기가 두 팩. 자, 요게 채끝, 이게 삼각살인데 채끝이 뭐예요? 브라질 말로 채끝이 꼬드미니요. 두 개 합치면 어떡해. 콘트라 필레랑 마미냐. 마미냐. 삼각살이 이 엉덩이 쪽에서는 가장 스테이크로 쓰기 좋은 부위예요. 궁디 쪽에 있는 걸로는. 그다음에 채끝인데 일반적인 스테이크랑 조금 다른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방이 딱 붙어 있죠. 지방이. 지방이 옆에 이렇게 도톰하게 붙어 있는데 고종 나라 사람들 스타일입니다. 요거 지방 안 빼고 그냥 그대로 먹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소스가 추가적으로 들어 있는데, 자, 오늘은 대놓고 광고 타임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전달 해드리겠습니다. 까지베르데 소스랑 스모키 살사, 요거 두 개는 찍어 먹는 거고요. 마리네이드 용이 있는데 집에서 브라질의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나온 세트라서 이런 그쪽 나라 소스들을 딱 준비가 돼 있고요. 일단 이 마리네이드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재우라고 써 있는데 팬에서 구울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처음부터 센 불에 태워버리면은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스류들의 재워놓는 스테이크들은 너무 세지 않은 좀 중약불에서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설명서도 동봉돼 있어요. 설명서 동봉돼 있고 설명서 꼼꼼하게 돼 있으니까 네.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어요. 일단 뜯어가지고 저희도 이거 마리네이드 한번 재워볼게요. 하나는 재우고 하나는 안 재우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구워보겠습니다. 네. 고기를 한번 뜯어서 고기를 재워볼게요. 자, 이거는 마리네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설로인 고기를 자주 사 먹어요. 저는 안심을 자주 사 먹는데 제가 사 먹는 안심 중에는 설로인이 제일 맛있거든요. 저 진짜 영수증 공개도 할 수 있고 진짜 설로인에서 자주 사 먹는데 뭐 제 본명으로 사 먹고 포인트 적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자분들은 모르시겠죠. 제 와이프가 설로인 안심을 좋아합니다. 관계자분들 잘 들으셨죠? 이렇게 뜯어주고 마리네이드 소스. 무슨 맛이지? 마리네이드 소스. 이거 찍어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피리피리 소스 맛 같은 느낌도 나고. 자, 한 30분 조금 넘게 재웠고요. 저까지 재워버리셨네요. 이제 그릴에 고기를 넣을 건데 소금간을 해줄게요. 소금간. 마리네이드 안 한 거에는 소금간만 해주겠습니다. 자, 이게 한 30분 정도 지난 거고요. 얘도 표면이 다시 육즙이 쫙 나왔다가 다시 살짝 들어가서 지금 이런 상태고 소금 뿌려서 이제 다시 물이 나올 거예요. 빨리 올려야 됩니다. 이게 슈아스코지만은 집에서 나오는 홈팩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막 설명이 이렇게 다 있어요. 뭐 어떻게 발라주세요, 양면을 구워주세요, 등지방 세워가지고 2분 3분 익혀주세요. 이 등지방이 두껍기 때문에 바삭하게 2, 3분 정도 팬에 익혀주시면은 맛있습니다. 이거 안 익히면은 조금 한국 사람들한테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요거 잘 익혀주시면은 진짜 맛있고요. 저는 또 타고난 그릴러기 때문에 그릴에서 구워보겠습니다. 이게 홈팩이지만은 뭐 캠핑팩도 되겠죠. 기가 찹니다. 저는 150도에서 할 거고요. 뭐 훈연이지만은 훈연이라기보다는 리버스 시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소금, 삼각살. 훈연은 치는 소리 안 나요. 훈연인데 치 소리 나면은 벌써 걸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삼각살. 딱 이렇게 해서 여기랑 여기랑 딱 거리가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게 있겠죠. 기가 찹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45에서 8도까지 굽고 그 다음에 시어링을 한번 빡시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부온도 45도에 돌아오겠습니다. 35도 정도가 됐고요. 자, 뒤집어 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뭐 전반적으로 40도 후반에서 50도 초반 정도가 됐어요. 큰 불에서 한번 시어링을 강하게 해주겠습니다. 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빨리빨리 같이 먹을 야채도 좀 구워줄게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빠르게 슈아스코 사행시 갑시다. 자, 슈 해봐. 슈! 아, 슈 테이크인 줄 알았는데. 빨리 하. 아! 하, 요거 참. 스! 스테이크보다. 코! 코 너무 요거 맛있네. 자, 직화로 빠르게 시어 해주겠습니다. 아, 기가 찹니다. 와. 죽여준다.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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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끝내줍니다. 와! 마야! 우후! 레스팅! 요게 양념. 양념이라서 조금 더 탔죠? 요게는 그냥 소금구이. 자, 빨리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요게 채끝, 그 다음에 요거는 마리냐 삼각살. 어우, 맛있겠다 삼각살. 자, 비교를 해볼까요? 오, 안에 지방마. 장난입니다. 장난 아니야. 우후,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위에 두 개가 삼각살, 밑에가 채끝사시오. 채끝입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양념 안 된 거부터 먹어볼게요. 양념 안 된 삼각살부터 먹어봅시다. 삼각살. 삼각살. 자, 이렇게 육즙 촥 해가지고 이런 느낌. 와, 고시하네. 응? 진짜 고시합니다. 뭐 안심 같은 네. 부드러움은 아니에요. 네. 식감이 있는데 진짜 고소하고 엄마 감칠맛. 네. 자, 그럼 먹어봤으니까 요거에다가 아지베르데, 아지베르데 한번. 약간 치미추리 크림 버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새콤살콤하게. 음? 새콤살콤은 네. 어느 나라 말이고. 브라질 말 아닐까요? 브라질. 딱 적당하게 산미가 있어가지고 이 고기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와, 이거 이 소스 진짜 맛있어. 정말 마음에 들어. 다음 저는 스모키 살사 한 번 더. 스모키 살사. 와, 맞다. 야, 진짜 이거 또띠아. 또띠아 싸 먹어야 될 것 같아. 또띠아. 응? 그 다음은 저희가 채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끝. 야, 채끝 요 보이시나요? 이 지방. 응? 여기도 있고. 장난 아니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채끝 먹어봐. 채끝살. 와, 안에 육즙이. 와, 진짜 맛있다. 뭐 마실 게 필요 없어요. 와, 육즙으로 자동으로 다 넘어가요. 자, 요것도 소스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소스도 정말 맛있는데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계속 먹게 되네요. 일단 지금 이게 소금 것만 한 거거든요. 네. 와, 이게 감칠맛 진짜 폭발입니다. 자, 지금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지금 잠깐 안으로 대피했습니다. 아까 전에 마리네이드를 했던 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살부터. 삼각살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먹어볼게요. 그냥. 뭔가 묘하게 좀 더 기름지고 그런 맛이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서브 향 무슨 향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향이 딱 고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확실히 좋아요. 이게 마리네이드 소스. 이게 그 기름진 거랑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입에서 계속 기름진 거를 부르고 있는 그런 맛이에요. 고기랑 먹으면 딱 찍어가지고 그다음 이것도 소스에 한번 푹 담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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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찍어 먹으면 대박. 와, 너무 맛있어. 이 소스는 버섯이랑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와. 내가 장담하는데 너 아직도 이 소스 이름 모른다. 이 소스 이름 뭐라고? 아지베르데 소스. 아지베르데 소스입니다. 이거는 스모크 살사. 오케이. 네, 아지베르데예요. 양념을 한 채끝 톡 찍어가지고 보시나요? 이거를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 두툼한 지방이 막 느끼할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아, 되게 씹힐 때 그 나오는 그 즙들이 너무 좋아요. 이 매력이 확실히 달라요. 요거는 조금 더 식감이 있고 약간 좀 탱글탱글 나랑 싸우려는 맛. 요거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막 감싸면서 부드러우면서 치아에 씹히는 저항감은 저항감대로 있고, 아, 체크 진짜 맛있네요. 저희 두 개가 한 팩 구성이거든요. 아지베르데 소스에 푹 한번 찍어가지고. 아, 너무 맛있네. 그대로 한번. 헤븐. 진짜 맛있다. 와. 둘 다 산미가 있는 소스라서, 아, 고기 먹을 때 진짜 좋고요. 뭔가 또띠아나 이런 빵 종류에 싸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소스들이 더 밀동삽니다. 이번에는 스모키 살사에 한번 푹. 하나, 둘, 서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어요. 봉수! 우리 편집자님 거 안 줬어. 우리 편집자님도 맛보여드려야 돼. 오케이. 자, 편집자님용. 머니 소스 안 맛보여. 이게 소금이고, 마리네이드 안 보여. 너무 가식적인 음악이. 어, 광고잖아. 누가 때렸어요? 광고. 아, 입안에서 고기가 흙바닥 때리네. 오늘 아침에 스테이크 구워 먹고 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거랑 비교가 안 돼. 이건 채끝인데 이거를 이 소스 아무거나에 발라서 먹어봐봐요. 소스 완전 맛있죠? 어! 소스에 보시면 특장도 다 있어가지고 요런 애들이 다 이 가니쉬 역할을 독특하게 해주고. 어때? 살사 소스 특유의 약간 산미 고기하고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이 편집자님도 요새 많이 생각하고 오는 것 같은데, 대사를. 한번 촬영 오면 한 번에 시키겠지. 한 번에 많이 주시겠지. 슈아 스포츠 한 번씩 준비해 준다. 슈! 슈 포맨 또 먹고. 오, 하! 할아버지 먹고. 오, 스! 조금 막히나? 죄송합니다. 자, 우리 에이스 슈! 슈아 스포츠를 딱 먹으니까 하! 하늘에 나는 것 같네요. 스! 스페인에 지나서 브라질? 여기 브라질인가요? 코! 아, 코리아네요. 아, 괜찮아요. 네, 잘 코리아네. 제가 본연서 경유를 좀 해서 왔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경유한 것 같은데? 어? 스페인인 줄 알았지만 브라질이었다.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한국에서 느끼는 브라질. 냠! 오케이. 자, 오늘은 우리가 설로인이랑 같이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슈아스코백 어땠나요? 아, 슈아스코백 정말 너무나 놀라워. 저거 놀라고 너무 만족했어요. 진짜.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게 슈아스코 홈팩으로 나왔는데 캠핑용으로도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그거 아니라도 채끝 삼각살 이런 식으로 두툼하게 스테이크로 나오는 데가 잘 없잖아요. 이게 지방까지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잘 먹었습니다.